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내면의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환경이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을 선택을 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 유전자를 끄고 켜고 조절할 수는 없지만, 뭐라 그랬어요? 유전자들은 저절로 조절이 된다. 근데 사실 저절로라는 말은 그는 들린 말이에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뭘 모르면 그 저절로라고 그래. 나는 애기 만들 생각도 안 했는데 저절로 만들어지대. 그런데 뭘 모를 때 저절로라는 말을 하지만은 우리 유전자가 저절로 움직이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왜 우리가 어떤 내면에, 우리 마음속 내면에 어떤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유전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이, 아,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뜻을 받아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건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 반사. 조건 반사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조건 반사가 아주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레몬, 그러면, 여러분 입안에 뭐가 고여요? 지금 고여요. 레몬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레몬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을 우리는 압니다. 레몬은 뭐예요? 시다. 으쇼. 그러면서, 레몬, 그러면 벌써 침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닥 켜집니다. 내가 켜려고 켠 것도 안 해요. 저절로 켜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켜진다는 말을 우리가 조건 반사적으로 켜져요. 뭐 그런 거참 많죠. 여러분, 흔히 우리 옛날 사람들 말대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뚱공 보고 놀란다. 그게 다 조건반사의 얘기입니다. 예. 자, 이 조건반사는 러시아의 유명한 그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잘 연구를 해서 발표한 그런 반응입니다. 조건반사라는 게 어떤 거냐? 자, 보십시다. 자,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다가 딱 놓고 이 파블로 박사가 개 눈앞에다가 땡 하고 종을 쳤습니다. 그 종소리는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뜻으로 파블로 박사가 자기한테 종을 땡 하고 치는지를 몰라요. 모르면 걔는 어떻게 해요? 멍청하게. 멍청. 아무 반응이 없어요. 뜻을 알아야 반응을 하지.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가 땡 종치고 마시는 거야. 또, 땡! 하고 또, 맛있는 거 줬어. 한 대여섯 번 반복하니까, 걔가 땡종 소리는 무슨 뜻인 줄을 감을 잡았다.
이 종소리는 나에게 이 파블로 박사님이 맛있는 거 준다는 뜻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땡 하니까 뭐가 나와요? 짐이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막 엔돌핀도 나오고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야. 그 종소리에 뭐를 아니까? 뜻을 아니까. 그 다음에 꼬랑지도 흔들리고 뱃속에서 뭐예요? 꼬르륵쪼르륵 소화 물질도 막 생산되는 그 유전자도 켜지고. 그러니까 뜻이란 것이 놀랍게도 유전자를 뭐예요? 유전자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가 딱 오니까 걔가 어떻게 해요? 걔가 파블로 박사 보고 꼬랑지를 치면서 걔가 지가 뭘 쳐다봐요? 종을 쳐다봅니다. 빨리 들고 땡치고 달라는 거야. 벌써 눈치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가 종을 들고 또 땡치고 맛있는 거 줘. 또 땡치고 맛있는 거 줘. 근데 3일째 딱 오니까, 딱 오니까 걔가 막, 아주 좋아해. 예? 좋아해.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가 걔를 쳐다보다가 종을 딱 쳐다보니까 땡치지도 안 했는데 뭐예요? 막 엔돌핀 유전자 켜지고 침이 질질 나오고 위장에서는 소화 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막 켜지고 그 뜻이란 게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유전자는 진짜 뜻에 반하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구태여 종까지 칠 필요가 뭐예요? 없어. 이제는 종만 뭐예요? 딱 들어도 어떻게? 그거 생략할 수 없습니까? 종 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주시죠. 뭐 그렇게 절차가 복잡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결국 종소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뜻이더라 이 말이에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제 나흘째 파블로 박사 탁 오니까 걔가 이제 막 저한테 파블로 박사 이제 종을 들고 땡 치고 딱 놓고 맛있는 거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나가버렸어. 막 켜지던 유전자가 어떻게 됐게? 기가 막히는 거야. 억장이 무너지니까. 억장이 무너지면 기가 막힌 유전자가 팍 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암이란 병에 걸리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최근에 와서 한 2, 3년 동안 뭐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많아. 기가 너무너무 막히고. 자, 또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요. 근데 파블로 박사 그 다음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오니까 걔가 어떻게 해요? 꼬랑지를 흔들까? 말까? 뭐예요, 그게? 반신반의입니다. 믿을까? 말까? 그러면 침잘 나오게, 안 나오게? 잘안 나옵니다. 유전자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떤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안다, 그리고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 감소해버리면 유전자의 반응도 뭐예요? 반감돼버려요. 그래서 꼬랑지를 흔들까? 말까? 그럼 파블로 박사가 또 땡치고 또 놓고 나가버렸어요.
야, 이제 걔가 열받아. 야, 이제는 이 파블로 박사가 자기를 갖고 놀아야 안 놀아요. 예, 기분 나빠. 인격적 모욕이야. 뭐 인격이라고 그럴 거 없고 견격거라고 그럴 거.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가 또 왔습니다. 파블로 박사가 총을 딱 들고 치려고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할게? 말을 더 이상 가지고 뭐요? 나오지 마라. 예, 그때까지는 이 종소리라는 것이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이 종소리가 오히려 뭐요? 좋은 뜻이 더 이상 아니고 나쁜 뜻이 됐어요. 그래서 종소리는 같은 소리일지라도, 같은 종소리인데 그 뜻이 달라지면 유전자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철저히 뜻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야, 강의를 들어보니 내가 진짜 나을 가능성이 뭐예요? 확실히 있긴 있구나. 자, 이 뜻이 백만 불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네. 이것이 약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뜻이. 그러면 여러분 좋은 뜻이란 게 뭐냐? 그리고 그러니까 종소리가 본래는 좋은 뜻이었는데. 나중에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무슨 뜻이 됐어요? 나쁜 뜻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엔돌핀이 나와.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켜져. 정말 친하고 내가 믿을 수 있고 정말 그 친구하고 있으면 즐겁고. 그러던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어. 배신을 당했어. 그렇게 되면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꺼지는 거죠. 그렇게 같은 이름인데 뜻이 달라지면 내 유전자 반응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유전자는 진짜 뜻에 반응해야 안 해요? 예, 네, 뜻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좋은 뜻이라는 건 뭡니까? 아, 이 종소리를 파블로 박사가 종을 치면 나한테 맛있는 거를 뭐예요? 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파블로 박사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엔돌핀이 나오면 나와 그 친구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관계에서는 유전자가 잘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면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뭐예요? 유전자 꺼져버립니다. 기분 좋다가도 야, 그 녀석 얘기하지 마. 밥맛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이 나쁜 뜻이 들어오면 뭐도 없어져요. 밥맛도 없어져. 밥맛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밥맛 없어진다는 말은 그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물질이 생산이 안 된다. 그 소화물질이 생산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유전자 차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건 반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을 느낀다. 를 느끼면, 내 면역물질, 암세포 죽이는 소위 자연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나는 그런 유전자가 내 T세포 속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도 그 유전자가 어떻게 다 켜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 그거 참 좋은 말이다. 아, 그거 옳은 말이다. 야, 그거 참 아름다운 얘기다. 참 그 감사한 얘기다. 이렇게 느끼면 여러분이 T세포 안에 꺼져 있는 유전자를 여러분이 직접 켜실 필요는 뭐예요? 없어. 여러분이 켤 줄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그것은 무선적으로 일어난다?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의 암이 낫는 것은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내 T세포 속에 있는 내 유전자가 꺼지는 줄도 모르고 화를 냈다, 이 말이야. 그 유전자가 꺼지는 줄도 모르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거 알았으면 좀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화내고, 그렇게 내가 살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뜻에는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좋은 뜻이고, 즉 죽어가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좋은 뜻이고, 그 좋은 뜻은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꺼져가던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세포를 더 빨리 죽일 수 있게 하는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 그거를 무슨 기라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 생기라는 에너지, 그 힘의 본질은 무엇일까? 힘의 본질. 힘의 본질, 우리 첫 시간부터 얘기했잖아요. 힘 빠진 친구한테 가서 힘내, 힘 좀! 그래 봐야 힘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힘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사랑을 함께 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그 힘, 생기, 생기의 본질,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그 에너지의 본질, 그 힘. 힘의 본질은 뭘까? 첫째,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습니다. 뭘 아는 게 힘이에요? 뭐, 알 거 다 알면, 어떤 거를 알아도 그게 힘이에요? 아니죠. 많은 경우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또는 그와 같은 말. 아는 게 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거 보면요. 모르는 게 약만 알고 있어요. 별로 여러분에게 도움도 안 되는데 뭐가 좋대더라, 암에는 뭐가 좋대더라, 뭐. 그래서 돈만 쓰고, 쓸데없이 돈만 쓰고. 결국은 여러분 몸 안에 영양소의 균형만 깨. 왜? 쓸데없는 걸 자꾸 먹으면 영양소 균형 깨집니다. 네. 그래서 그게 모르는 게 약해서 그런 거라.
그런 것은 거짓이야.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진리. 무엇을 알면 힘이야? 진리를 알면 힘이다. 그러므로 힘은 무엇 속에 있는 것이다? 진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본질은 첫째, 뭐예요? 진. 진. 아, 내가 몰랐던 진리. 야, 유전자는 변하구나.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구나. 그러면 유전자가 변한다면, 또, 우리 유전자들이 환경에 반응을 한다면, 내가 다시 좋은 환경을 선택하면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이런 진리, 이게 진짜 옳은 이치, 이거를 알 때,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가 켜진다, 이 말이야. 힘을 받아서. 자, 그래서 진.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를 베풀었을 때? 선을 베풀었을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해. 지금 꼭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분이 도움을 줬어. 우리 이 건물 참 헐었었습니다. 이건 이제 리모델링 해서 이제 좀 깨끗해졌는데. 그래서 창문도 다 새로 갈고,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되게 한 3억 정도 있으면 다 리모델링이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3억을 다 쓰고 보니까 리모델링이 반밖에 안 됐어. 이야, 참 암담하대요. 근데 난데없이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참 희한하죠. 박사님, 요즘 그 리모델링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더라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 이거, 이게 돈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암담합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고. 박사님, 얼마만 더 있으면 리모델링이 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드는 건 다 했는데, 지금부터 한 1억만 더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박사님이 1억 든다면 2억 들 겁니다. 오늘 오후에 입금하겠습니다. 우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고마워. 누가 나에게 뭐를 베풀었을 때? 선을 베풀었을 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엔돌핀 유전자 켜지고, 막, 그때 막 돈 떨어졌을 때는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러더니.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전화를 괜히 한번 해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화해봐. 그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다. 저는 그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생기는 그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는 진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속에 있다? 선 속에 있습니다. 선.
그 다음에 뭐 안에 있을까? 미의 아름다움. 미. 야,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 힘 쭉 빠져 있다가 갑자기 누가 노래를 하는데 막 뿅 가겠어. 그럼 갑자기 뭐요? 노래 끝나면 어때요? 와, 힘나요, 안 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 선, 미라는 것이 꼭 있어야 돼. 사람은 언제 늙느냐? 진선미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나 다 알지, 뭐, 아이, 뭐, 지금 가서 뭐, 또 배워보니 뭐, 뭘 해. 뭐, 이런, 진선미가 없어지면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면, 생기가 없어지면, 자연의 유전자는 꺼져버려요. 그러면서 세포의 기능이 안 돼. 그러면서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능한 한 진리를 배우고, 그렇죠? 선. 선은 어떤 거를 알면 여러분 고맙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배워보시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니야.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다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가서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가지고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돌보는 존재가 있어. 그렇죠? 돌본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지. 아, 그래서 암세포 생기면 T세포 가서 그냥 죽인다고? 그거 잘 됐네. 그러면 고마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이 생명 현상,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나를 행복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거야. 그래서 왜 사랑이 그 에너지인가 하면, 여러분, 이 진, 선, 미. 자, 여기 이제, 잔이 있는데, 여기다가 진 갖다가, 조금 붓고, 그 다음에 선 조금 붓고, 그 다음에 미 조금 부어가지고 샥 섞어. 섞는 걸 뭐라 그래? 칵테일이면. 왜 섞는 걸 칵테일이라고 그런 줄 알아요? 칵은 뭐예요? 칵. 수탉입니다. 수탉. 암탉 말고 수탉. 테일은 뭐예요? 테일. 꼬리입니다. 수탉 꼬리 보면 가지각색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술 섞는 거를 칵테일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어서 쫙 섞어서 꽉 흔들어서 쫙 따라가지고, 아, 맛이 무슨 맛이 나게. 무슨 맛이 나게? 이 진선미를 다 같이 섞어서 칵테일을 만들면 독특한 맛이 납니다. 이 맛이 뭐게? 이것이 사랑 맛이요. 진선, 사랑이란 것은 진실해야 되고, 사랑이란 것은 뭐예요? 선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더럽지 않고 어떻게 돼야 돼요?
아름다운 게 사랑이야. 네. 그래서 사랑 속에는 진선미가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느낄 때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가 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뉴스타트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이거 진리구나. 이게 맞는 말씀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켜지는데, 그게 그러면 꺼진 유전자 켜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선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선미를 알면 힘을 받아 안 받아? 예, 그 속에 있는 힘이 들어와, 힘이 함께 들어와서 진선미와 함께 유전자를 켜주는 그 에너지 생기가 함께 들어와서 조건 반사적으로 뭐예요? 이제 꺼진 유전자 팍 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좋은 뜻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생기를 주는데, 이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고, 이 진선미를 잘 섞으면 뭐가 나온다? 에, 사랑이란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네. 사랑의 뜻을 품자. 자, 그래서,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건 나쁜 뜻이야, 그렇죠? 켜진 유전자를 꺼버리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뭐, 이 칠판 보면 답이 저절로 나오잖아. 네? 무슨 뜻이에요? 진선미의, 뭐요? 반대편이죠. 진선미의 반대편이죠. 그래서, 진의 반대편은 뭐예요? 거짓입니다. 선의 반대편은 뭐예요? 악이에요. 억울하다. 누명을 뒤집어 썼다. 꺼져 안 꺼져요? 꺼지죠. 네? 속았구나.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친구가 나를 뭐예요? 배신하고. 꺼지죠. 유전자는 철저히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그렇죠? 더러움, 더럽고, 안 이꼽고, 메시꺼운 거예요. 더러운 새끼. 나 참 더러워서. 그럼 유전자 막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됐다고 더럽다 그러지 마세요. 네. 앞으로 한번 잘해보라. 잘해봐라. 항상 뭐예요? 긍정적인 쪽으로 잘해봐라. 또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자,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 그러다가 또 바닥을 치면 또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위태위태해 보여가지고 강의가 안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내가 너무너무 속았구나. 너무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어. 이렇게 하면 기가 막 막혀야 막혀요. 그러면 기가 진짜로 꽉 막히면 어떻게 될까? 네?
기가 진짜 막 이건 막 억울해, 너무 억울해. 예를 들어서 어떤 악질놈들이 그 이쁜 내 손녀 딸을, 네 살짜리 손녀 딸을 누가 납치해 갔다. 외할머니 어떻게 되는 거요? 기절합니다. 쓰러져요, 여러분. 납치됐다는 말 한마디에 외할머니 어떻게 되는 거요? 쓰러진 거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야. 네. 인간은 그런 존재야. 말 한마디에 총 한 방 안 맞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 말 조심하세요. 여자들 말 조심 안 하면 남편들 유전자 다 꺼져요. 그래서 비수를 꽂는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 박는다 그래요. 가슴에 못 박아. 그래서 남편들 이렇게 옷 벗겨서 여를 보면 못이 많이 박혀 있다. 여자들 못 박아놓고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놈은 기절해요. 죽어. 기가 끊어져 버려. 기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기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그래서 이쪽은 생기고 이쪽은 무성기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사기. 사기 또는 뭐요? 설기. 설기가 등등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다 유전자 의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이 말이 딱 구성이 돼 있고 정말 그 기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이 기의 존재에 대하여 제일 예민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우주 공간 안에 이런 기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기공이란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 게 뭐예요?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기를 가능한 한 내 몸 안에 뭐예요? 많이 잡아들인다. 그거는 별로 옳은 생각 아니에요. 뭐 그래가지고 여기 기가 있는데 막 잡아들인다. 그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산에 가면 그 멋진 나무, 잘 생긴 나무만 골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비벼요. 뭐 받는다고? 기 받는다고. 그 부빈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 받는 거예요? 이야, 나무 정말 멋지게 생겼네. 이야, 정말 아름답다. 그럴 때 그 아름다움이 기가 되어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 안 보고 뭐예요? 막 받고 비비고 뭐 그게 아니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박사님 손 좀 한번 잡아 봅시다. 왜요? 박사님한테 기 좀 받아요. 그런 사람 기 못 받는 사람이야. 이상구 박사로부터 기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돼. 그 강의 속에 있는 그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진리가 있다. 또 저렇게 몸을 비틀어가면서 저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주니 얼마나 고마우냐.
이렇게 박수 칠 때 길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아, 그 감동. 예. 네. 야, 정말 아름답구나.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등산할 때, 뭐, 운동도 되지만은, 경치가 처음엔 막, 밥이 소화가 뭐예요? 뭐, 절로 돼버리잖아요. 온 유전자가 다 켜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왕 이 설악산까지 왔으니까, 이 설악산의 그 산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참 맑은 공기, 그리고, 푸른 하늘,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냥, 가나 하늘 보고, 하늘도 너무 깨끗하다. 공기도 너무 좋다. 예. 이런 거를, 자, 그런 걸 뭐래요? 만끽해야 돼. 예, 만끽. 그것이 뉴스타트의 생활이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히 무슨 기를 받으라? 생기를 받으라. 사기는 또는 살기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 거부하라. 받지 말라. 선택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이 생기와 사기 속에서 선택의 갈등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 사랑과 미움, 그 다음에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에서 항상 내가 선택해야 돼. 그래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선택하다 보면 내 자존심 때문에 더러운 것도 악한 것도 선택해요. 그때 그렇게 되면 뭐를 희생하고 희생하는 겁니까? 내 유전자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버리고 진짜 진, 선, 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것이 있고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 사실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진실이면 사실이지. 그럼 사실이면 진실 아니야? 그럼 뭐 특별히 뭐 다른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은 어떤 면에서 엄청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있을 때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미국 가서도. 얼마나 술을 잘 먹었는지. 담배는 못 배웠어요, 결국. 그런데 술은 그렇게 좋아요. 근데 옛날 그 고등학교 때 술 친구 하던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이 친구가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 달라 해요.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 취미 없어요. 가봐야 뭐,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막 이거 땡기고 도박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이고, 거기 가서 잠도 안 자고 뭐 이거 할 바에야 좀 더 아름다운 데를 가야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 보고,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좋은 데로 가자.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가 다 있나? 그러다. 그럼, 라스베가스는 유가 아니지. 그리고 이제 가자! 그래서, 같이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왔냐 하면, 라스베가스의 반대 방향.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6시간, 7시간을 걸려가지고 어디로 이 친구를 데리고 왔냐 하면 여기요. 요세미테 국립공원. 한국 사람들 이거 보면 뭐 폭포네 뭐 이러고 많은데 여러분 이 폭포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자. 이게 관광버스요. 그 다음에 나무가 보세요. 나무가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정도 높이 폭포면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폭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큰 선심을 써서 이 요세미테 국립공원에는 헬리콥터 안 돼요. 근데 제가 특별히 잘 주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태웠습니다. 이게 방금 여러분이 타고 온 관광버스. 자, 그래서 헬리콥터는 이쪽에 있어요. 다 탔습니까? 탔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좀 흔들리죠?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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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참 올라갑니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우와, 저 멀미 나신 분 계시죠?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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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포 높이가 975m예요. 폭포 높이가 1km예요, 여러분. 가만 떡해요. 여기서 보면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멋있어. 응. 막 유전자 교정 켜져. 켜진다. 막 엔돌핀 나오고 막 T세포 막 암세포 막 죽여요. 여러분도 모르는 새. 저는 여기 마음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한참 그냥 정신없이 보고 있다가, 친구하고 같이 왔다는 생각이 탁 들면서, 뒤로 돌아보니, 안 좋나? 그러니까 친구는, 그동안 담배 피우고 있는 거라. 다 봤나? 그러더라. 저보고. 다 봤나? 뭐, 다본게 뭐야? 여기는 시간 가는 줄 몰라. 빨리 보고 가자. 그리고 제가, 어디로? 그랬더니, 엄마, 니가 날로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 않겠나? 그래서 제가, 여기가 거기야.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안 좋냐? 그랬더니 이 자식이 여기에 온 말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러더니 담배 꽁초를 들이따 빨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이 새끼야. 어? 6시간이나 운전해가지고 바구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빚으러 왔네. 유전자 하나도 안 켜져. 같은 거를 두고. 자, 왜그 친구는 유전자가 안 켜져요? 왜안 켜져요? 자, 힘을 못 받아서 그래. 생기를 못 받아서. 왜못 받아요?
아름다움을 몰라.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뭐예요? 몰라. 이 정말 굉장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 요세미테 폭포에 와서 뭐가 아름답냐 이거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뭐 그거 대단하다고 아는 것이 힘이야. 진선미를 알면 힘을 받아. 그 힘을 아름다움을 모르면 힘을 못 받아. 그리고 와 그래가지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게 이게 뭐고? 근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말은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그런 맞는 말을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뭐는 아니에요.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뭐예요? 아름답다 이거지. 힘이 막 힘이 솟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진선미에 대한 관심은 다 사라지고 사실만 가지고 살면 사람이 진선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힘을 받지 못해 가지고 찌들어가고 늙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선미. 자, 그 아까 우리 노래하신 분들 자매님들이에요? 자매예요? 아, 자매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노래가 시끄럽지 뭐.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과연 진선미를 아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제 여러분 남은 생에 진선미 사랑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정말 아름답구나. 이게 필요하다고. 이것이 정말 진실이구나. 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 진선미를 모르면, 모르고 몇 년을 살다 보면, 늙어도 어떻게 늙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투병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 속에 새롭게 뭐요? 진선미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계곡의 물소리, 꼬꼬! 하는 닭소리, 이런 것에서 다 뭐를 느껴보시라고? 네, 진선미를 느껴보시라고. 그래서 그거요, 여러분.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 이 꽃을 보고도, 이제는 좀,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 꽃 향기라도 뭐예요? 향기 좋다.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들의 유전자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알면, 왜 봄이 되면 꽃이 피는 줄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왜 꽃 피어요? 꽃은 왜 피어요? 봄이니까 피죠. 그럼 그건 사실일 뿐이야. 진실은 뭐예요? 왜 이 봄에 꽃을 피워서? 예. 왜 꽃을 피워? 그래서 향기롭게 하고.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 이거야.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서, 엄마는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면, 아기가 이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안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느껴서 빵긋 미소를 지으면 아기 유전자도 켜질 거예요, 안 켜질 거예요? 아기 유전자도 켜지는 동시에 누구 유전자도 켜져요? 엄마 유전자도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가능하면 이 아기가 자기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고 어떻게 해요? 까꿍, 까꿍. 그래요. 저는 봄에 꽃이 피는 거 보면요. 누군가 내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내 몸에 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죽여주는 나를 또 여러분을 뭐예요?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꽃을 피워가지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상구야, 상구야, 이거 좀 밥 갖고 갖고. 그거를 같이 느끼면서 꽃을 보면 유전자가 진짜 활짝 켜진다고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봄에는 좀 일찍 피었네. 바쁘다, 가자. 까꿍은 저리 가라. 꽃, 봄이니까 꽃 폈다. 사실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뭐예요? 사실에는 사실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진선미,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속에는 아무 생기가 없어. 그러면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는 게 인생이다. 사실이에요, 나요. 네. 사실이죠. 인생을 그렇게 사실대로만 보면 뭐 더 이상 살아가야 될지 안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돼. 인생이 그거밖에 없어. 인생은 그 속에 진실이 있어야 돼. 그 속에 선이 있어야 돼.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 그 속에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게 생길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좋은 뜻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 좋은 뜻이 생기게 돼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시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뉴 스타트는 내가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니까 무엇으로만 살아왔구나? 사실로만 살아왔구나. 내가 진선미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서 봄이 몇 봄을 지나가도 꽃구경 한번 해본 일이 뭐예요? 없나? 진선미를 추구해 본 일이 없는 그런 생활이 계속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생활을 우리는 흔히 메마른 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메말라지면 병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좋은 뜻 슬프면서 생기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면서 유전자를 켜서 다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